최소한의 공간에서 최소의 인력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이스튜디오라는 건데요. 아이스튜디오라는 장비는 개인 방송국 혹은 1인 방송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방송에서처럼 넓은 스튜디오 공간이나 비싼 장비 혹은 전문 인력 없이도 개인이 컴퓨터 마우스 클릭만으로 방송을 구성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 가상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방송을 만들고 설계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가상 스튜디오와 함께 조명 그리고 뒤에 있는 크로마키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말 그대로 크로마키를 설치할 수 있는 협소한 공간만 있으면 방송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가상 스튜디오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전환이 가능해서 지미집 카메라의 이런 기능과 같은 것들을 마우스 클릭 하나만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지금 노트북을 연결해서 모니터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상 스튜디오를 구성을 할 때 모든 구성 요소, 이렇게 보이시는 모니터 화면이나 이런 화면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전부 사용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끔 혹은 방송 용도에 맞게끔 디자인하고 재배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안에 툴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 안에 바닥이나 벽면이나 혹은 뭐 제가 앉아있는 데스크의 디자인, 사이즈,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물 보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끔 스튜디오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150가지의 디자인 샘플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활용하시기 조금 편하게끔 미리 샘플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지만 정작 사용자가 화면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색상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배치를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모든 가능성을 실현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화면 구성이 자유자재로 되고 또 화면 전환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격 강의,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방송 화면에 스카이프 화면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원격으로 지금 얘기를 주고받는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진행자가 모니터 화면을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원격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런던과 한국에서 원격으로 지금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의 장점이라는 것은 일대다수에게 송출이 가능하다는 매체고요.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방송을 스카이프 혹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원격 컨퍼런스나 원격 강의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또 이렇게 원격이 가능하고 방송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발표장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연회장이나 큰 강당 혹은 발표장에서는 프로젝트 화면이 가운데 하나만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원거리에 있는 청중들은 화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자료나 또 발표자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캐치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표자의 청각에만, 그러니까 목소리에만 의존해서 발표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럴 경우에 발표자의 의도와 발표 내용의 전달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런데 이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면은 화면 구성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또한 자료도 이런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단조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요. 앞에 보시는 것 같이 프로젝트 화면을 대형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가상 스튜디오에 프로젝트를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송출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 대를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프로젝트 화면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존의 발표회장에서 먼 거리에 있는 청중들이나 각도나 화면 밝기나 화면의 크기 때문에 발표 내용에 제약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화면이나 이렇게 노트북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방송 화면으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현장과 방송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이렇게 발표자의 뒤에 크로마키를 설치하고 프로젝트 빔에 이런 방송을 송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단조롭지 않고 재미있게 이런 발표 내용을 전달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풋 장치를 어떤 것들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큰 강연장이나 강당이나 연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에 고정되어 있는 이 시각적 자료에 청중들이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빔을 다양하게 설치를 해서 다양한 각도 혹은 원거리에 있는 청중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각도로 구애받지 않고 화면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제일 큰 점이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연결했을 경우에는 실시간 중계가 가능합니다. 멀리 있는 청중 혹은 원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 있는 청중들까지도 이 방송을 함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 실시간 화면을 가상 스튜디오에 배치함으로써 발표의 퀄리티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화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에 발표회장에서 사회자 혹은 여러 명의 발표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고급 장비가 필요했고 고급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스튜디오를 활용했을 경우에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서 가상 스튜디오에 등장하는 인물을 여러 명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자를 비췄다가 또 사회자 말이 끝나면 발표자로 전환을 하고 또 발표자가 자료를 제공했을 때에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배치를 해가면서 발표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상 스튜디오를 활용했을 경우 학교나 혹은 기업이나 또 교회 등 여러 가지 일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발표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